던전들이 많이 너프가 됐거든. 너프 전, 너프 후 던전 좀 봐볼까? 그래서 뽑아봤습니다. 아브렐슈드 하드 너프 전 가장 어려웠던 패턴 탑5. 그 쫄? 다 와, 와, 와. 쫄 먼저 빨리 잡아. 1카 칩니다. 셋이 안 잡혔어. 야, 죄송해, 안 쳤어요. 다 와, 와, 와. 두 번째 때 꼭 칠게요. 화살 날라간다. 화살 맞아줘야 되나? 화살 맞아줘봐, 맞아줘봐. 화살 맞아줘봐. 맞아줘. 이거 못 맞죠? 아래쪽 내가 맞아줄게. 야, 카운터 두 번만 성공하면 돼. 나도 카운터 없어. 나 카운터 없어. 이게 지금 보면은 자리를 웬만하면 정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는 카운터 한번 실패하면 쿨이 안 나와가지고 못 쳤거든. 근데 지금은 누군가 카운터를 성공을 하면 옆 사람 카운터 쿨이 줄어요. 스킬 전체적인 쿨이. 에이 아니지. 그냥 원투 원클 하면 나오는 시간을 알려드릴 뿐이에요. 저는 근데 이때는 카운터를 한번 못 치면 그 사람은 진짜 그냥 카운터 스킬 날리는 거거든. 그래서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1렘의 지옥이 아니었나. 여기서 바운트를 깔고 쫄을 잡고 와서 바운트를 깔고 편하게 카운터 치는 택틱도 많이 유행을 했죠 방금. 이것처럼 죄송해 안 쳤어요. 다 와, 와. 아 근데 좀 지랄 같은 억까가 좀 있긴 했었어요 이때는. 내부도 힘들었습니다. 이거 내부 들어갈 때 보십시오. 선상 넣어. 이거 안에 이 블랙홀 깨야 되는데 캐드가 없어가지고요. 이거 무조건 들어가서 각성기 꽂았어야 되거든. 안 깨져 피통도 컸어 이때는. 심지어 지금은 스킬 몇 개 갈기면 깨져버리잖아. 이거 지금 반대편에서 각성기 쓴 거야 지금. 조심해요. 못 터짐. 저 벤츠도 밀리는 범위가 되게 길어. 저것도 확실하게 피해줘야 돼. 천천히 해줘. 3시부터 이거 잠깐 피해야 돼. 3692. 안 되면 시정 없으세요? 안 되면 시정, 안 되면 시정. 끝. 천천히 해줘. 3시부터 이거 잠깐 피해야 돼. 3692. 안 되면 시정 없으세요? 안 되면 시정, 안 되면 시정. 끝. 내가 무력을 했었어야 돼. 봐, 이것도 반시계가 한 칸 있었어. 근데 저거는 버그인 거 같아. 바론에서 나오면 좋네. 이거 한 명 죽어야 돼. 한 명 죽어야 돼. 갔어. 괜찮아. 갔어. 이거 아 갔네. 나이스. 서머너 서브. 나머지 차리. 네. 아까 11시 누구였죠? 11시 빼고 불러드림. 11시. 아니 이거는 씨발 좆버그. 아니 이거는 아니지. 아, 이거 아, 뭐야? 아니 그 병시간 듣 게임 아니야 이건 진짜. 아 이건 에버스. 아. 이제 안 있으면 10번데. 그럼 먼저 들어오는 거 뭐예요? 좆 안 먹으려고요. 나 이거 피하면서 디랄 회폭 되려나? 회폭 던질 준비해. 회폭 빨간 큐브 때 점멸기인데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 이거 들어가고 피해. 장판 생긴 거 피해. 이거 봐 이 장판이 이래. 들어가 아무나 들어가. 이거 피해야 돼? 이거 피해야 돼. 밑에 장판 잘 봐. 아 미안해. 아 나 이거 하나 맞았네. 아 해? 잠깐만 이거 유도 맞아야겠는데? 해봐. 피 빼지 마봐. 유도탄 소환해. 어 됐다. 제발. 이거 맞으면 안 돼. 이거 맞으면 안 돼요. 빨리 5시. 아 야 타이 맞은 거 같은데? 맞았네. 뭐야 뭘 맞은 거야? 유도탄. 그 유도. 이거 봐봐 지금 141줄에 유두장판이 나온다니까? 이게 문제야 이게. 계속 맞아 여기 있으니까. 봐봐 지금 무유 안 됐죠? 무유가 안 됐잖아? 근데 141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딜을 안 하고 유두탄을 맞출 때까지 저걸 계속 전보를 타는 거야. 야 유두탄 저거 될 때까지 해. 이게 엄청 힘들었어 이게. 시발놈들아. 아 안녕하세요 개새끼 이거 아직도 모르냐고. 시발놈 모르는 게 아니라 시발.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시발 넘어졌다고. 저거 너도 혹시 모르니까 이나노 강만 봐. 우리 피자야 피자 알지? 피자 피자다. 어서 들어가세요.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 내가 먹게. 아이고 돈이 뜨는 거냐? 저 여기가 아니구나. 아니야 나 된공 같은데? 아니 파란색이 아 이게 파란색으로 떠... 바뀌는구나. 자 일단 여기서도 메두사 위치 보이나요 지금? 이게 지금 하드 기준은 메두사 가운데서 하나 하잖아. 메두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봐. 같이 들어가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장판 나오는 수, 이 보이죠 지금? 장판이 수바 16개가 나오는 거야 지금. 16개. 이거 내가 먹게. 아이고. 보이 뜨는 거냐? 여기가 아니구나. 아니. 그리고 내가 지금 방금 빨간 밟았잖아? 그럼 이제 파랑으로 바뀌어. 아, 이제 나 파랑을 한번 더 밟아야 돼. 파란색으로 바뀌는구나. 이게 엄청 힘들었었어요. 이게 삼관문 영줄은 그래서 이거는 과감하게 패치를 엄청나게 넣고 때렸지. 갈고리가 수바 안 보여요, 님들. 이게 봐봐 지금 보입니까 이거? 이게 안 보여. 진짜 안 보인다니까. 그리고 일단 갈고리 끌려갈 때 데미지 빠지는 피 빠지는 거 봐봐. 마지막 철푸덕 기절까지 깔끔하네. 이랬네요. 재밌었네. 진짜 너프 졸라 많이 됐구나 지금은. 지금 뭐 아부 하드 숙련팟이라는 사람들 뭐 나 포함해서 옛날로 돌아가지고 이거 롤백 패치한다 이거? 이거 저 캐릭터 7개 다 못 돌려요? 다른 던전은 깼을 때 아 씨댕 드디어 깼네. 근데 아브렐은 진짜 깨니까 막 정신 나갈 것 같더라.